역사가 바로 쓰는 것이고, 인물이 바로 쓰는 것이고,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한국과 앞으로 가는 것에 쓰임받으면서 되새겨지는, 그리고 세계에 하나의 성령으로 던질 수 있는 단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그동안의 의무, 헌신, 그리고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셨고, 어떤 진경 회장님의 말씀대로 봉사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다시 산다. 봉사가 다시 성령께서 붙들어서 사용해야 한국 교회가 다시 산다라는 말씀을 저는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삽니다. 봉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1대까지 수고하신 모든 어른들의 수고하고 그 역사의 뿌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30대에서 강길 목사님이 30년사를 발간했고, 40년 되었을 때 장일 목사님께서 40년에 헌신하셔서 영감을 만들었고, 50년 2년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뿌리를 찾고 좋은 영감을 만들어서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일일이 후배들이 보고, 아,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책을 편성하고 또 자료를 찾고 그래서 뿌리를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50년 영감 또 파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살 하셨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나날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지면서 그 약속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 발자취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진경 회장님들, 수많은 헌신이 이 책에 감히 다 담아줄 수는 없었으나 담으려고 했어서, 그리고 그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사모님들의 로고가 보이지 않아서 이번 영감에는 사모님들의 사진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서 함께 그분들의 보이지 않던 눈물을 여기다 담아 이렇게 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수고에 우리 대표장님 또 신임 대표장님 그리고 모든 임원들의 작은 의심들이 모아져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이 책이 이제 앞으로 전국 169개 대학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서 책을 도서관에 배치하도록 근데 두 권씩을 보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국립 공공도서관이 1,107곳이 있는데 특히 국회와 그리고 국립 도서관에 물었더니 두 권씩 보내주시면 한국 기독교의 발자취를 남겨놓겠다고 해서 이 발송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별하여서 발송해서 기록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일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그동안에 50년 따라 온 동안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었고 또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디아스포로 터진 800만의 우리 교포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한국 기독교 부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성령의 불을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무조건 뉴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첫 에피소드, 웃지 못한 에피소드가 우리 조 목사님, 김조 목사님한테 있는데
환영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맞이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에, 목사님 집에 갔었는데, 어린아이 방을 저희들에게 내주셨습니다. 침대가 중학생들 침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우리 김종 목사님을 선대한다고 이쪽으로 하십시오. 큰 놈 침대에 누우십시오. 라고 나는 작은 놈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나 먹이가 많았던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모기를 자꾸 누워서 마침 잠들라 근데 무엇이 뻐근덕합니다. 보니까 침대가 무너져가지고 저 어른이 침대에 떨어졌어.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가운데도 오직 성령의 불을 세계로라는 주의 명령을 지키면서 나갔는데 지금은 서로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지부장을 하려고 이렇게 대기를 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뉴욕에서 필라에서 버지니아에서 이제 이번에도 지금 네덜란드에서 한 200, 한 300개 된다는데 당신들도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를 세워달라고 호주에서도 세워달라고 이런 요청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선배님들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금년에 특히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여성 부흥단이 정말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여성 부흥단이 생겼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 부흥사들을 인해하셨다고 은혜하셨다는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흥자 여러분, 특히 언론인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 부흥협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도 그런 부분을 감추어주고 좋은 점만 계속 어필해 주셨기 때문에 50년을 집행하면서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모든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를 대표해서 이사장으로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익불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 세상 신문이었지만 나가서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찍어서 신문에 아름답게 기록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부흥사들에 가시는 곳마다 좋은 것들만 기록하셔서 증거해 준다면 더 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 100년의 역사가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역사를 기록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언론인들이 호응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한국 기독교 부흥협회를 더 사랑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50대 헌신해 주신 회장님과 우리 신입 50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다가 여성 회장님 두 분이 또한 헌신해서 이 책이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직계 회장님들 힘들고 어려우신데도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다 50만 원씩 찬조해 주셔서 이 책을 발간할 수 있게 했던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독교 부흥협회 이사회와 그리고 부흥협회 임원들은 우리 직계 회장님들 잘 모시고 부흥을 위하여 전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책을 오늘 출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출간하도록 협력해 주시며 협력의 모든 우리 증계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50대 대표장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